헬로? 오늘 안주는 돼지 목살 갈비입니다. 네이버페이 식도락 마켓이라는 업체에서 구매했고요. 돼지 목살 600g 갈비 9,800원입니다. 배송비 3,000원 별도예요. 600g 중에서 반은 제가 프라이팬에다가 구워왔고요. 숯불 피워가지고 구워 먹으려고 반은 이렇게 따로 썰어가지고 왔습니다. 구우면서 먹도록 할게요. 대형 유튜버시죠. 푸우님 영상을 보다가 이 부들목살이라는 거를 드시길래 신기해가지고 저도 한번 주문을 해본 거거든요.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짠! 아우, 그 푸우님 영상 보니까 이게 맛이 없으면은 민영사상에 고소를 진행하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만드신 건가? 맛있네요. 고기가 미국산인데 잡내가 전혀 안 납니다. 맛있네. 어떻게 이런 걸 직접 만들지? 부럽네요. 직접 이런 걸 다 만드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오랜만에 방 안에서 숯불 피우니까 아이고 운치 있고 좋네요. 공이 익는 소리가 마음을 달래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고기 연하고 맛있네. 양념에다가 과일을 많이 넣어가지고 육질이 부드럽다고 돼 있던데 진짜 부드럽습니다. 맛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잘 익었네. 가버려? 타냐? 왜 연기가 나니? 돼지갈비 한 입 드세요. 아, 순 냄새. 이거 어렸을 때 아빠가 외식 시켜주던 용갈비 그 맛이네. 야, 그 집 장사 진짜 잘 됐는데. 숯불에 구워 먹으니까 식당에서 먹는 갈비 맛입니다. 딱.
집에서 숯불 피우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저니까 피우는 거겠지만 일산화탄소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환기 잘 시키셔야 됩니다. 그냥 위험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저도 이거 옥상에서 피워갖고 온 거거든요. 혹시라도 하러 사실 분들은 옥상에서 숯불 피워갖고 고기 구워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셔! 고기에 이렇게 또 칼집이 쫙 들어가 있으니까 먹음직스럽네요. 돼지갈비 잘하네. 아유, 후라이팬에 구워 넣길 잘했어. 한점 먹으면은 굽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화로에다가 이렇게 숯피워가지고 고기 구운 거 보시면은 지금 막 저희 집에 난리 났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딱 요만큼. 이상 주변만 그냥 제가 날리고 환기 좀 시켜주고 내일 아침에 베브리즈 끝. 돼지갈비에 깨알같이 깨가 있네. 아유. 밥 드세요, 여러분. 술만 먹으면 속 배립니다. 이 수치 힘 다하기 전에 저는 한병더 까야 되겠습니다. 아우, 후라이팬에 구워도 매우 만족스러운 맛이에요. 600g짜리 한팩 사면은 저는 이틀 동안 맛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소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보내시고요. 맛술하세요. 구독!